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그 디아크님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영상 편지. 네, 영상 편지는 그럼 어디 카메라를 봐야 될까요? 카메라가 그냥 정면 보시고 알아서 이제 네 그냥 정중앙을 보시고 네 디아크 팬들에게 한마디. 네. 진짜 디아크가 해체된 이후에 아주 긴 공백 기간 동안 저희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저희 놓지 않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요 또. 아 우리가 이제 디아크가 이제 그렇게 아쉽게 되고 나서 저랑 민주가 둘 다 아마 느꼈을 거예요. 솔직히 팬 라는 게 얼마나 큰 존재인 건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런 공백 기간 동안 더 힘이 됐었거든요. 그리고 팬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진짜 단 한 명의 기다림이 얼마나 큰 힘이. 네, 맞아요.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디아크 팬들이 사실 이게 영상 편지를 하러 가면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거든요.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죠? 근데 디아크 팬들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가족에게 뭔가 편지를 쓸 때마다 뭐 한마디 하려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디아크 팬들도 우리 또 두 사람의 이 뭉클한 마음 잠깐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계속 우리 우리 팬들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쭉 갈 거기 때문에.